부족할사람 여기 붙어라. 아, 영화 재밌었다. 얘들아, 너넨 어땠어? 너무 아, 또 보고 싶어. 재밌었다. 그치. 사실 엄마 애니메이션이라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 너네가 재밌으면 좋지. 아니, 재미없었다고? 저렇게 이쁜 공주님이 나오는데 재미없었다고? 재미없어? 재미없었다고? 재밌었어. 아유, 엄청 재밌었지. 아, 근데 얘들아, 얼음 뿌리고 난리 났었는데. 버스가 왔어, 버스가. 빨리 와야 돼. 버스. 얼른 타, 얘들아. 나 엄마 돈돈안 없는데? 내? 엄마 방금 냈어, 삐. 의심스러운데? 불러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얘들아, 너네는 맨 뒤에 앉아, 거기 자리 있으니까. 역시 버스는 맨 뒷자리지. 고럼고럼. 그럼. 자, 꼭 잡고 출발한다. 영화를 너무 집중해서 봤나. 잠이 오네. 그렇게 너무 졸리다. 좀만 자야겠다. 엄마 깨워 죽겠지 봐. 자자, 나 여기 누워야지 넓으니까.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돌아다녔더니 엄청 피곤하네. 아, 잠깐 잠이나 좀 잘까? 어디지? 뭐야, 여기 우리 집이잖아? 아, 아저씨, 저기 또 내려, 아직 사람 있어, 내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니, 하마터면은 못 내릴 뻔했어. 엄청 피곤했나 보다. 여보, 왔어. 봤어? 영화 재밌게 보고 왔어? 아, 진짜 완전 재밌었어. 있잖아, 글쎄, 사실 엄청 재밌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보기에도 꽤 괜찮더라고. 근데 애들은 어디 갔어? 놀이터 가서 놀고 있나? 아니, 애들 같이 왔잖아. 여보, 어떡해? 나 그냥 내린 것 같은데? 애들 버스. 어떡해? 뭐 일단 침착해 여보, 침착해. 괜찮아. 어떡하지? 일단 밖에 나가보자. 아까 버스 내렸다고 했으니까. 맞아. 버스. 제발, 버스. 어떻게 갔나 봐. 애들 없나? 준호야, 다솔아. 어딨니? 아, 그 버스. 준호야, 다솔아. 이미 출발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거 멀리까지 가는 버스인데.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일단. 아, 신고. 그래. 신고부터 해야지. 앉아서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내려서 분명히 같이 버스를 탔는데 내가 거기서 잠이 들었거든? 근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집 앞인 거야. 그래서 얼른 호다닥 내렸지. 아니, 그러고는 애들이 없네. 아, 그럴 수도 있지. 일단은 그 애들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아, 맞다. 전화해봐. 애들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 이럴 수가. 어떡해. 혹시 애들 어디 어두컴컴한데 내려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준호야, 누나. 우리 집에 갈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평생 죽는 거 아니야? 누나,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나도 왕국해. 누나,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만 먹어. 애들 잘 알잖아. 겁쟁이 아니야. 시식하니까 울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아, 그러겠지? 그래, 맞아. 우리 애들은 우리를 닮아서 강하니까. 헉! 아니, 근데 혹시 어디 그러다 납치라도 되기라도 하면은. 아저씨, 저희 보내주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아저씨, 우리 풀어줘요. 우리 죽이는 거 아니죠? 엄마 아저씨, 우리 아빠 돈 많아요. 돈 많으니까 우리 풀어주면 돈 줄게요. 자, 나 무릎 기분 아저씨, 차기예요. 나와봐, 내가 해볼게. 아저씨, 저희 너무 배가 고파요. 잠시만 나가게 해주세요. 누나, 이거 아저씨 다 치킨 먹고 싶은데. 아저씨, 나 와플. 치킨.
에이, 애들 납치 안 당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학교랑 유치원에서도 교육 다 했는데 설마 따라가겠어? 아, 그렇겠지. 아, 제발 무사해야 될 텐데. 일단은 애들 없어진 거니까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알았어, 여보. 얼른 신고해봐. 여보세요? 경찰서죠? 실종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애들을 버스에서 같이 안 내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없어진 상태고 버스 번호도 지금 몰라가지고 실종신고 접수하려고 합니다. 여보, 됐어. 실종신고 했어. 경찰분들이 이제 찾아주신대. 조회해보고. 아, 알았어. 그럼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일단 경찰한테 얘기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뭐야. 넌 뭐야. 어디지? 너가 어디지? 우리 방인가? 아닌데? 버스 아니잖아. 버스 다 어디 갔어? 어떡하지? 일단 나가볼까? 엄마는 어디 있어? 찾아보자. 뭐지? 왜 다들 없었지? 이번에 새로 생긴 RP 놀이동산이잖아. 진짜다. 설마 엄마가 우리 마음껏 놀라고 선물 주신 거 아닐까? 들어가자. 저 같이 놀자 놀자. 나 여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예. 와, 좋다. 와, 재밌다. 와, 여기 완전 넓다. 저건 뭐야? 진짜 재밌겠다. 빨리 가보자. 저거 가자 가자. 누나, 이거 봐. 완전 징그러워. 야, 이건 무조건 타야 돼.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나 먼저 갈게, 진호야. 아, 내가 버튼 눌러줄게. 하나, 둘, 셋. 나 바로 갈게. 간다, 간다. 우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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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재밌다. 진호야, 나 거짓을 따라줘. 나는 무서워. 진호야. 어떻게. 여보, 경찰서에서는 연락 없어? 아직 없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뭐 아는 게 없고 그냥 무조건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아, 하긴 맞아. 버스 번호라도 봤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아, 어떡해.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애들 집에 오면은 그때 사과해도 안 늦을 거야. 알았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어떡해. 엄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얘들아. 너네 어떻게 돌아온 거야? 너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놨고? 와, 엄마 왜 울어? 아니, 엄마는 너희들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미안해. 에? 엄마가 엄마 우리한테 선물 준 거 아니었어? 맞다. 선물이란 무슨 선물? 우리 이번에... 엄마가 데려오는 줄 알고. 아니야. 그거만도 말하면 안 되지. 아니, 우리도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아니 글쎄, 어딘지 알아? 어디였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RP 놀이동산 맞지? 맞아, RP 놀이동산. 거기 앞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거는 못 먹었지만 아무튼 놀이기구는 정말 재밌게 탔어. 맞아. 우리 롤러코스터도 타고 막 배 타는 거 있지. 맞아. 보트도 타고 막 진짜 막 재밌었어. 뭐라고? 너 놀이동산? 아니, 그 버스가 놀이동산을 갔단 말이야? 응. 되게 재밌었어. 아니,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돌아온 거야 도대체? 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오는 줄 알고. 응. 근데 엄마 안 오길래 그냥 우리 그 갈 때 탔던 버스 있지? 응. 그거 그냥 타고 돌아왔어. 맞아. 그랬어? 그리고 기사 아저씨한테 데려다 달라고 계속 했는데 안 된대. 맞아. 근데 결국엔 데려다 주셨어. 맞아. 아, 그거 기사님 이제 늦으면은 교대할 시간이어가지고 다 안 데려다 줬나 보다. 근데 결국에는 데려다 주셨네. 아유, 너희들이 꼬마라서 집에 못 갈까봐 그러셨는가 보다.
기사님 되게 착하셨어. 우리 초코바도 받았다. 그래? 맞아 맞아. 고맙습니다 하고 왔어? 당연하지. 아휴 정말 다행이다. 엄마는 너희들 어디 외딴 곳에서 막 울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납치라도 됐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우리도 누군데. 맞아. 준아 그거 오랜만에 해볼까? 아 그래 눈다부터. 내 이름은 다솔. 내 이름은 준호. 우리는 탐정이자. 여기서 탐정이 나온다고? 근데 난 탐정이게. 아빠예요. 어, 아 갑자기? 아 다시 하자. 네, 다시 하자. 아 아빠도 껴줘. 그래 아빠 타이밍 잘 들어와. 알았지? 그래. 내 이름은 다솔. 나 이름은 진호. 재미없다. 넌 아빠. 아 그만 그만. 아 재미없네. 오. 그냥 버스 있었어야 됐어. 아 아무튼 나 배고파 빨리 밥줘. 아 그래 그래. 어 뭐 먹을래? 아 엄마 그전에 들어봐 누나 배고픈 거 말고 내가 말이야 진짜 막 롤러코스터 탄데 막 입이 막 말하면서 진짜 재밌었다 막 내려가는데 막 바람이 얼굴에 막 오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밥 먹자 밥 그냥 버스 막 버스 탄데 막 물이 파바파바 치는데 엄마 어디가 이야기 들었죠? 뭐가 있더라? 엄마 이마 진짜 몸 아 아빠한테 얘기 아빠한테 아빠 빨리 와 빨리 와 여기서 이제 큰일 났다. 그만해 그만. 왜 재밌었잖아. 아 그래도 다행이야 애들이 저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말랬잖아. 우리 애들 똑똑해가지고 잘 온다고. 그러게.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마한 애들이 이렇게 집에 스스로 찾아오고. 아 가끔 생각하면은 우리 애들 진짜 천재 같다니까.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어 아닌데 나 닮아서인데. 아니야 나 닮아서야. 아닌데 나 닮은 건데 그거는 당신보단 내가 좀 더 학생 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럼 아침에 물어보자. 야 뭐 그래 애들한테 물어봐. 그래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물어보자. 구독할 사람 여기 붙어라. 빨리 좀 하면 안 돼? 어 답답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걸 이거 무슨 컨셉이야? 맥 걸리는 컨셉. 그 유토피아의 나무늘보 은행원인가? 아 나무늘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기사님 얘를 안 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입 돌아가요. 기사님 진짜 밀렸어. 여기... 아 기사님 아 진짜 사람 진짜 밀렸어. 죄송합니다. 진짜 밀렸어. 치킨 컷할게. 기승전 맛. 아 잠깐만 이거 풀어주고 가. 아 이거 풀 수 있어. 잠깐만 비켜봐. 됐다. 아 됐다. 스스로 나올 줄 아네.